예, 근데 아까부터 밖에서 다루신 책이 오래되어서 밖에 말씀만 듣고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밖에 다루신 사람이신 분, 예, 대만 김해로 지내 봉화산 전 토론에서 온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와 그 맞은 감이 있어서 방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49대를 지낸 그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 큰 스님과 평년 오신 스님들은 이번에 그 노 대통령의 부신이 이게 과연 불가에서 말하는 보살인가 아니면 시간에서 말하는 진짜 쪽팔려서 다시 떨어지는가 감히 제가 생각합니다. 그분이 철학을, 삶의 철학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분은 참으로 거느리고 힘들고 약한 성인을 위해서 살아오셨거든요. 퇴임 후 참 소박한 농부의 삶을 기록하겠다.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주력권, 집권 세력들을 무척만 만들게, 그렇게 대업하고, 그렇게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분이 해당돼, 이게 참 불가에서 말하는 참 보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큰 선생님이나 본격적인 선생님들 그 공에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하신 부분, 그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발언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아주 너무 많은데, 한 주제를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뭔가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되어지지, 근본적인 얘기 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답을 찾아야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순서대로, 신찬의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에 계신 동원수님. 우리가 오늘 우리 모인 제 성격 자체가 금강경의 눈으로 우리 한국불교 현실을 진단하고 뭔가 길을 찾아오자는 이름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진단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특히 스님들, 불교인들은 뭐 거의 깨달음병 환자, 부처병 환자 그렇지 않습니까? 견성 성불병 환자. 그러니까 문제는 보살행을 하면 반드시 견성 성불을 한다, 깨닫는다, 부처된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냐 하지 못하냐,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주스님께서 그런 이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헌신, 보살행을 하면 반드시 성불한다. 반드시 견성한다. 반드시 도인이 된다. 부처된다. 이 확신을 갖게 되시면 저는 그 부분 다음 문제는 저를 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건너뛰긴 합니다만 3번 정문이 걸식 이가 나옵니다.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제는 다음에 아니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볼까요? 회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존경했던 성철 스님이 회의사에 계셨죠. 그리고 늘 그분이 거기서 아주 고중하고 심오한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우리 그 실사, 해인사
실제 사망 주변들을 보면 사촌의 주민들이 가장 불교에 대해서 사찰에 대해서 스님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또는 비난하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현대의 뭐 국민선사라고 평가되어 있는 그런 성철 스님이 계시면서 그런 고준하고 시공하고 그런 법을 받으시는데 정작 그 스님이 계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것처럼 한 식구라고 하시는 한 동네 사람들 오히려 더 불신과 불만과 두려움과 또는 원망, 기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조기동가의 대표 선언이 공항사이죠. 독립선언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사찰은 외형적으로 대단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0년 초에 살았던 데 비해서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공항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 마을들 그 주변 마을을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거의 주민의 삶이 완전히 끼어 꼽힌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한국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치유책이 어떤 것인지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좀 더 분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주스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좀 청하고 싶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픈 지적을 했는데 거기다가 자해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내가 어느 절 사찰에 주지스님이 새로 부임됐는데 그 주지스님께서 상당히 짠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쌀을 설날 설 맞이해서 쌀을 90푸대를 준비를 해서 두 동네에다가 한 동네는 50푸대 한 동네는 40푸대를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하촌이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정말 스님들의 삶을 늘 눈여겨보고 또 때로는 시달리고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하촌인데 그 사하촌 동에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절 스님들이 전부 돌았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쌀을 준단 말인가 천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쌀을 다 주는가 이 사람들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닌가 혹시 돌았는가 다른 곳으로 갈 쌀이 이리로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내가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래에 와서 더욱 아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관심을 조금 갖게 됐는데 지금 뭐 봉암사 지적 문제 그 다음에 또 회사 그 지적하신 거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늘 찌르는 그런 그 고전한 선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해양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소승이에요. 그것이 딴 사람에게 무엇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해양이 돼야 나눠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 불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옆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굶고 있는가, 먹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린 것을 불교라고 한다. 그것을 성도라고 한다.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점이 사실은 이 오늘날 불교계에서 당면한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고 제일 취약한 문제고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저도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달리 더 이상의 어떤 그 대답은 없고 또 이러한 그 관심이 자꾸 고조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두 사람이 모여서도 세 사람이 모여서도 그리고 더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당이 사찰에서 대사찰에서 어쨌든 이웃과 이웃을 먼저 가장 자기하고 가까이 사는 사촌부터 보살필 줄 아는 그런 그 각성이 스님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살행을 성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그걸 좀 확실합니다. 그건 스님이 성부를 잘 몰라서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성불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보살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성불은 거기다 갖다 붙일 게 없습니다. 사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성불하겠다고 하는 그 간판을 걸고 정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 성불하고 싶어서 앉아 있는가 이것도 여기서 한번 점검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말 성불하고 싶다면은 정말 성불하고 진실로 성불하고 싶다면은 과연 그렇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우리 정말 불교계 치부지만은 다 깨놓고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아직도 시간도 많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자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 이 주제는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사실 뭐 여러 법 없으면 이 주제만 가지고 얘기해도 뭐 더 고생하지 않지 않을까 끝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지금 이 한 주제만 가지고도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룰 주제도 상당히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매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께서 그런 이말 없으시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제기하신 문제를 제기하신 의견들을 토대로 성찰해서 대안을 모색을 위한 행보를 다 함께 결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제와 연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주제로 걸사정식으로 아직 살고 있는가 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함께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자리에서 이 말 못하면 자네 안 오겠다고 한 분만 말씀 듣고 세 번째 주제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수험이 멋지신 교사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꼬리가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 죄송합니다. 저 전주에서 동참한 구설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 법에 살면서 개인적으로는 무단하게 오늘 삶이라고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처님 법을 통해서 저희가 자기적인 견해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위험을 부처님이 늘 지적하셨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단이 사실은 지금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직시해봤을 때 상당 부분 늦은 감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불자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그런 주제를 지난번에 생각해 봤을 때 사회 소외계층이라면 비단 못 사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현재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유치원에도 없고 또 초등학교도 없고 또 중고등학교도 없고 대학생 불교회도 없어지고 거의 다 사회적으로 불교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 문제를 갚을 건가 하는 생각으로 살면서 느낌이 지금 금강경을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건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해 줄 건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제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런 모임을 우리가 한다면 부분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구체적인 이런 안들이 또 마련되어져서 사회 각각의 불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정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깝게 느끼고 빨리 익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제시되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단대로 많이 해봅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에 대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이런 토론을 통해서 모색되고 제시되지 않는다면 늘 우리가 이런 토론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다음 그 걸사정신으로 사는 자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당부분 이 주제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인 걸사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추가자가 이 부분 주제와 함께 연계해서 다뤄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하신 말씀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연결해서 말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걸사정신으로 사는 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한 설명을 복사하신 분 잠시 듣고 이 걸사가 걸사 정신으로 사는가? 사실은 출가 수행자 모두가 걸사인데 과연 이 순간 우리들이 걸사의 정신으로 사는가? 이건 뭐 스님들의 하나의 문제인데 글쎄요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또 하시도록 그렇게 하죠. 저는 뭐 더 이상 여기에 부연할 말은 없습니다. 예,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와 연결해서 가능한 이미 다뤘던 주제보다는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 주시고 그 여러 대중들이 제시했듯이 지금 이 문제 점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대안과 함께 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뒤에서 계속 손을 올리셨던 그 사람이, 예. 그 저기, 황림의 스님 한 분께서 가운데서 좀 마이크 전달 역할 좀 해주시겠습니다. 익산에서 온 이맥교라고 합니다. 이 걸사 정신과 관련해서 먼저 보상행, 또 보식,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보상행과 보시라는 의미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상의 어원을 보면은 보리와 사트바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보리살파, 보살 이렇게 줄어든 말입니다. 그럼 보살행은 무엇이냐?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하는 게 곧 보살행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상구보리 하와중생은 제대로 해석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어떤 불교 책에서도 보살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놓지 못했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여기에 그 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을 다 함께 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보살인지 보시하는 것이 보살행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상구보리 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먼저가 되고 우선시하고 수순하는 것이고 하와 중생하는 것은 다음이 하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이 하는
후순위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사홍서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홍서원에 보면은 먼저 중생을 다 거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웠을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구골이 하와중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을 도한다고 얘기하고 이 깨달음을 구하는 하나의 수행의 측면과 중생을 도하는 측면을 함께 했을 때 부처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와 중생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와 아래로는 교화한다 중생을. 그 교화한다는 얘기는 교도 화익이라고 호교원에서 낸 책에 나옵니다. 저기 말씀 좀 하는데요. 이끌니다. 중생을 이롭게. 그럼 이롭게 하는 것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사회자가 말씀 좀 들으시래요. 법에 대한 너무 다양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기는 너무 장소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주제에 입각해서 예,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금강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금강경에 법시, 제시, 무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총 봉생회에서 하는 것들은 보면은 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기저기 밥 주는 것은 대개 다 제시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눔 실천회에서 하는 것들은 무예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법시나 무예시가 되는 겁니다. 중생의 처지가 다르고 또 우리 불자들의 수준이나 능력이 다릅니다. 각각 자신의 처지 또 중생의 능력에 맞춰서 보시활동을 하되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우주상 보시 그것만 지키고 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분명히 걸상 비는 겁니다. 우리가 밥과 옷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빌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의 복을 비는 것이 참된 벌사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강하면 뭐 서론 자르고 거두 정리하고 본론과 결론을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사정신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점검과 반성 대한 쪽에 그 한정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쪽 뒤에 앉은 곳에. 네, 부산 소동에서 온 박홍순입니다. 지금 점검 3번에서 불사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그냥 불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사정신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그런 입장인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불사정신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금강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경일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가 이렇게 정경일에 나와 있는데 불사정신이 없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를 많이 못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겸손하거나 정직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사촌 사람들이 특히나 스님들을 불신하고 뭐 기피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도 정직하거나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많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타 종교에 있다가 불교를 개종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였었는데 3년 전에 제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교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혼자 이렇게 굉장히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 책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딱 받은 결론은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걸 참 제가 한번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불교는 불친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불친절한 게 사소하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딱히 나가는 어디 이렇게 정해진 데도 없고 아는 데도 없으니까 제가 저희 집이 구수동이다 보니까 제가 변호사를 갔어요. 그 변호사를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녁 예고를 마치고 나면 겨울이 막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그 큰 부모사에서도 이렇게 뭐랄까 좀 겸손하고 정직하면 좀 친절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저녁 예고를 마치고 바로 밝은 데로 가서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만 생각했지 뭐 몇몇 신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서 내려와서 말버스를 타고 내려간다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건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몰라도 저녁 예고를 마치고 나면 그 밑에 일주문까지 가는 불까지 전부 다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서 겨울 여름 같으면 좀 괜찮은데 겨울이면 그 길을 내려가려면 떠는 걸 가야 돼서 한숨 쉬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열어가지고 비추면서 이제 저 밑에 이제 도로 일주 도로 이런 데까지 겨우겨우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다는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작은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좋지 싶은데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많은 사람을 좀 데리고 오고 좀 더 많이 이 좋은 부처님을 가르침을 가지고 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교가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이고 얼마나 대단한 정신인데 이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또 봤을 때 지금 전도받은 가치는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어떤 보시를 하면은 정말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준다든지 내가 안 보는 데서 실천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 작은 그렇게 큰 절에서나 작은 절에서나 간에 자기가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시를 해서 주리선이기에 얼마나 많이 나치나고 얼굴을 세우고 그리고 신도들에게 얼마나 좀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데다가 더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 하는 걸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지양을 하고 그리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같은 굉장히 큰 불교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학급수가 10학급이 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수익금을 저는 어디다 쓰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그 유치원을 나와가지고 소위 불교 유치원을 나왔으면은 저는 욕심이 그렇습니다. 불교 유치원을 애들이 나와서 초등학교 가고 이랬으면 불교 유치원 나온 애들은 뭔가 어디가 다르게 나는 정말 부처님 말씀을 1년이라도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면 아 부처님을 위해서 나는 내가 원장이 됐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아는 어린이로서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되어 있으면서 배출이 된다면은 사회가 우리가 불교를 갖다가 더 많이 영향력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불교 부처님 말씀을 더 펼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평은 하나도 없고 절에서도 더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어디서 썼는지도 신도들도 하나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좀 안타까운 네. 부분이었습니다. 네, 말씀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리가 대안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뭐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네. 좀 그렇게 해나가면 좀 잘된다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주 그 시간 있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차라리 이 주제는 잔을 이렇게 한번 벌려보고 어떨까 싶습니다. 걸사 다워야 되는 스님들이 걸사답지 못한 것에 대한 제가 입장에서 비판 스님들 스스로의 자기 비판 한번 그 안에서 다 털어놔 보죠. 이게 왜 그냥 스님들한테 비판하고 싶은 거 걸사답지 못한 스님들에 대한 비판을 아유 손드시라니까요. 우측 스님으로 올라오시네요. 제일 먼저 드신 분이 저쪽 그 뒤에 제일 뒤에 앉아계신 분이라서 바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스님들에게 불만 많았을까 봐요. 서울에서 온 그림을 그리는 이호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스님이란 불만이 아니고 제가 천적인 화가로서 저는 한 20년간 그 전국에 있는 그 자연과 문화유산을 그린 그려왔습니다. 주로 이제 자연과 인간의 만남이 가장 좋은 것이 사찰이라서 사찰도 제가 10년 그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을 한 7년 그렸는데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을 내고 다니면서 일단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걸사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공감되기 때문에
작가하고 그러한 수행의 마음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마음이 저를 오랫동안 술래의 일로 하게 했습니다. 저 체험이 많다고 되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느낀 것은 천년 고찰의 아름다움과 저의 그 제가 도시사로서 가서 안식을 취하고 또 저의 편하게 먹고 사는 길에 대해서 저를 그리기가 평으로 쉬었습니다. 개인 도덕을 빼고는. 근데 그 일부러 마을에 내려와서 마을을 그릴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갖고 있는 문제점과 아픔과 마을에 가보면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세 가지 고민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사사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조금 전에 도보선생님께서 사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고 마을이 뭡니까? 삶의 기원지입니다. 마을이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마을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마침 제가 잠깐 진산 저런 마을에 그 내일 보고 와서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나 생물 같은 일이 듣고 이러한 사회가 꽃빛이 아닌 이상 아무리 좋은 물건을 펼치고 아무런 별사기실 말씀하셔도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사방에 오백 개의 마을이 왜 무시해 와서 막아지고 전부 교육을 남고 전부 무너집니다. 교육을 시킬 사람도 없고 그 마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수행자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아픔이 있는데도 그것을 내면하고 저의 신도들만 오기 바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너무 성사했다고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삶의 지원지가 막아진다면 다른 종교 어떤 종교의 보상행위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 중심에 그런 것을 두 발로 다니면서 하라고서 그리면서 지금도 체험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살이라는 문제를 넣습니다. 판교 문제를 결사 의식이 맞습니다. 이 결사 의식이 와야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결사 의식이 꼭 선인들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제가 보살도 결사 의식으로 다시 살아나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 앞에 앉아 계신 교사님도 아, 서울대요? 물론만에 포항에서 유영준입니다. 제가 불교를 알게 된 지 30년 됐는데 불당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가 주위의 사람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 앞에서 도문할 적에 대부분 보살님들만 오셔가 좀 나쁘게 말해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맹목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보이고 제가 이제 저 스님한테 정말 법문을 한번 들어보는 것보다 얘 혼자서 법당을 지내놓고 목탁을 치고 혼자 기도하고 30년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무기스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불교에서는 하심하라 하심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 대중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탤런트처럼 좀 그들먼거리고 꼼내하고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지금 스님들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보살님들 어디 갔다 어느 스님 만나고 왔다 어느 사체가 부처님한테 공부했다 소리 안 하고 어느 스님 만나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스님들이 정말 하심 병이만 써놓지 말고 하심해가 일반 대중들의 눈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분, 저 뒤에 계신 교사님. 야단 법수를 주관해 주시는 높으신 스님들께 먼저 경건한 고마운 말씀 전해 보여드립니다. 익산에서 온 김동박 대한불교조계 좀 포교사 오십니다. 불식전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서 나시고 길을 걸으시면서 길에서 열반하신 우리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45년 동안의 걸식 행위 얼마나 수수하고 얼마나 정말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스님들이 저는 젊어서도 다른 종파에도 가보고 다른 종교에도 입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원불교의 종료 정남들이나 기독교의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미사 시간이 끝나고 하면은 전부 다 현관에 나와서 일일이 참석자들
돌아가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찰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뭡니까? 흰 고무신을 신고 정말 집신을 신고 거리를 행보하면서 중생들을 지원해 주셔야 할 분들이 아니시겠습니까? 유광수님께도 큰 사찰 주지스님들은 뭐라고 소문질 하십니까? 수행중 출입금지. 외인 출입금지라고 써놨습니다. 부탁이 뭐하든 사찰을 찾아가겠습니다. 높은 경망에 있으신 스님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불법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큰 글씨로 수행교 출입금지 이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었습니다. 진짜 저는 지금 나이 1930년생인데요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보고 합장을 하고 옷에 수지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들 실불성 연꽃 열매가 꽃이 튀기 전에 이미 연꽃 송이 속에 연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이 그 연 아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실불성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부처될 수 있는 다 그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렇게 차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권속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것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추구지적인 사회를 잡혀서 관세음 보살님이 그 기대한 애린 정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을 돕다가 본의 아니게 실패를 내가지고 여러분이 영혼을 몸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고귀한 정신이 정말 부처님의 행동, 보살님의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고 다시 한번 오셨으리라고 저러면 박수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고, 그것이 걸사 정신에서 내가 비록 들을 입고 영혼 몸이 돼서 수리복을 입고 공간된 제한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상황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도하는 게 정말 저로서는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손수, 어제도 지금 저 손수 운전을 하고 잘 갖고 왔는데, 저는 지금 하얀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등산화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하얀 고무신 신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걸자 정신이 딱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 스님, 법주 스님께서 어저께 법문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좋은 차를 타고 편히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그 과연 법사님 걸사 정신일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 대놓고 스님들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밖에서 바람 신청 있으세요? 밖에 계신 분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운문사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운문사에 5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그마한 그 서울에 쪽으로 있는데, 다른 운문사 살고 뭐 한 10분의 1 정도만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마음이 운문사가 있으면 운문사가 먼저 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서울 가면 서울 반대로 서울에서 그 어떤 정치 결정하고 긴박하는 그런 또 신념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지금 우리 스님 그 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소승이냐 대승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일이지, 그건 단순히 뭐 스님께서 차를 가지고 다니셔야 많은 사람들로 중생 문제 하실 거 아니십니까? 스님께서 만약에 여기 오시는데 일반 벌써 정신을 발휘하셔서 소문을 오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주시는데 차 길이 되겠습니까? 그런 조심들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참 굉장히 어렵게, 저도 굉장히 어렵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남에서 뭔가를 좀, 건져가고 싶은 생각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좀 견집해서 좀 뭔가를 좀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간절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타종교인들은 그런 점들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나라를 두고 죽는 신점으로 얼마나 많은 작은 팀들을 모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기는 너무 훌륭한데 그 나라 아니 저희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아주 그 시 정말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입니다.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씨앗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지는 못하는 게 정말 아쉬운 거죠. 제가 가까운 얘기를 보면은 그 도심에는 도심 공약이 참 어렵습니다. 한편 그 땅을 늘리기라는 것도 도착이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 사동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나름 하천에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지원을 해준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차 같은 경우에는 도심 공약이라는 게 여러분 볼때 너무너무 그 어렵고 또 그 사항 무슨 연합회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그 침묵 단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대에 벌써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승려이기 때문에 출가수인이기 때문에 청정하고 청빈한 것을 가장 높은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정신으로 모든 것을 엮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상에서 좀 더 불교가 불법을 경험을 넓게 펼쳐나갈 수 있는 헌법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실천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거창하신 이 주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스님들이 건사정신으로 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사정신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건사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법사신께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쉬었으면 합니다. 건사정신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좋은 차 타고 왔다고 지적받은 사람이 어떻게 걸사정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벌린 판이니까 마음껏 지적하시고 평소에 그 불만스러웠던 것 정말 그 출입금지 정진 중 아 그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거사님께 아주 그 경의를 표하고 한 시간 반이 됐으니까 쉬었다 합시다.